지금이 4시 반입니다. 여기는 포금정사지입니다. 4시 2분에 여기 도착했는데, 자, 이제 오늘의 이 제43차 북한산 탐방이 올해의 북한산을 이제 마무리 짓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늘 좋아하던 포금정사지 이 자리, 요 벤치에서 이저 통나무 벤치를 바라보는 요 각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근 30분 가까이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식 시간 다 포함해서 이제 벌써 산행 시작한 지가 벌써 7시간 반, 그럼 8시간, 9시간. 오늘 산행을 최종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뭐 빨리 해도 뭐 9시간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 7시간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한 2시간 초과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뭐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여튼 올해는 일단 이제 5월 며칠이더라. 그때 이제 백운대 처음에 올라가면서, 그래도 북한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려니까 백운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5월 달이었는데 벌써 연말이 됐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걸어온 길, 이제 산성 입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동사 앞으로 해서 위문까지 갔다가 두 개의 주요 능선을 타고 포금정사까지 내려온 이 길은 뭐 그동안 수차례 정말 뭐 양방향으로 여러 차례 걸은 길이라 길 자체는 뭐 특별할 것은 없는데, 오늘만의 가장 큰 소감은 그 나무들이 이제 그 낙엽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시야가 많이 뚫렸습니다. 시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저기 잎사귀들 때문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던 길도 보이고요. 동장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 집중적으로 계속, 그것도 같은 데를 계속 다니니까 그 나름대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뭐 자꾸 뭐 오늘의 그제 43차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뭐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니까, 뭐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바로 다음번 기회는 이제, 그러니까 산행을 하게 될 다음번 기회는 북한산이 아니라 이제 도봉산은 한번 정도 가보고 싶습니다. 도봉산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올한해 북한산, 도봉산, 주로 이제 북한산 많이 다님으로써 무엇을 얻게 됐을까요? 건강을 얻게 됐을까요? 건강? 체중을 잃었나? 요즘은 체중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요. 한여름에 엄청나게 땀을 흘렸을 때, 그때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재보면 체중이 확 내려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내려간 체중은 뭐 식사 한두 번 하면 금방 다시 다 올라오긴 하는데, 그냥 그렇다. 그냥 이렇게 해서 또한 해가 지나가는군요. 2023년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에 비해서 더 알찬 한 해를 보냈는지, 그건 뭐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이 가고 또 이제 2024년, 또새한 해가 올 텐데.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약간 좀 한심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생이. 그냥 막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어떤지 즐거운 생각보다는 울적한 생각이 드는군요.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는 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서로 이렇게 연관이 없는 일들이 떠오르면서 지나갑니다. 뭐 유튜브에 관한 생각도 떠오르고, 아까 저산 그 어디더라? 대성문 내려가는 길이었던가,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생각나고. 좀 복합적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려나 뭐 물론 이제 오늘 요 산행도 앞으로도 적어도 제가 보기엔 1시간 반 정도는 더 걸어야 되는데, 아무려나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여러 차례 북한산을 출입할 수 있었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어쨌든 대충대충 크게 무리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산 뭐 거의 부도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 북한산을 이렇게 즐기는 것만 해도 성공한 한 해였다.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겠고요. 그냥 뭐 그럭저럭 뭐 어마어마하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뭐 무슨 큰 성취를 이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뭐 한 해 잘 보낸 셈이다. 그런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면서 제43차 북한산 탐방 엔딩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니만큼 또 이제 서둘러서 내려가야죠. 오늘 하루 종일 좀 뭐 흐렸는데 아까 약간 해가 나는 듯 하더니 벌써 이제 5시가 가장 가까워지니까요. 빨리 내려가야죠.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